막걸리 수출 협의회에서 이번 축제에 저희가 참석하게 된 것은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서 베트남 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베트남은 대표적인 쌀 문화권이고 그리고 한참 성장하는 국가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베트남은 인구가 1억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한 교부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협의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막걸리 회원사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한국 베트남 음식 문화 축제에 저희가 막걸리를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주로 저희 수출협의회 회원사 중에서 국순당, 서울 장수, 우리 수리 참석했는데 세 개사 공이 베트남 현지의 음식과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험회를 통해서 이 막걸리의 우수성을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류에 대한 그 호응이 뜨겁습니다. 특히 우리 베트남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그 축구 박항서 감독의 선전으로 더욱더 한류의 분위기가 더 업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막걸리도 여기 한류에 약간 어떻게 뭐 편승한다고 그래야 될까요?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런 한배 음식 문화 축제가 있을 때 더 많은 회원사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의 막걸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